우리는 명지인들 놀 때 뭐하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라고 불리는 다이소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방 안에만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재밌고 효율적인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혼자서도 여럿이서도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스티커 아트보드 체험하러 가시죠! 다이소 스티커 아트보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가격은 개당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고, 키트 안에는 이렇게 스티커판 하나와 그리고 아트판 두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판이랑 스티커에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완성해봤습니다. 저희는 이걸 만드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집중하다 보면 좀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그림도 너무 예쁘고 붙이는 재미도 너무 있었거든요. 이제 소시적에 이제 수학 익힘책 뒤에서 이제 스티커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재미 아시죠? 알죠? 네, 그렇죠. 그런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하면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애주는 활동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정말 강추입니다. 저는 이 스티커를 붙이면서 여기 여자를 보면서 아, 정말 여자가 예쁘구나 하면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의 단점은 일단 숫자를 한번 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떤 숫자였지? 하고선 굉장히 뇌정지가 오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약간 버벅댈 수 있는 그런 멋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의 단점은 너무 재밌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170번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700번 정도까지는 정말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다음은 화석 발굴 키트입니다. 다이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여러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1,000원에서 3,000원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역시 가성비는 다이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3,000원짜리 제품을 사봤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화석과 발굴 도구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화석을 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완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만큼 발굴을 했는데 이제 리뷰를 해볼게요. 화석 발굴의 장점은 자신의 숨어있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좀 이게 손에 좀 힘이 강화되면서 누굴 한 대 펀치를 날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거는 버전 2의 MBTI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자신의 그렇죠. 성격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단점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화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네. 네, 지금 가슴이 턱턱 네, 막히고요. 단점이요? 그냥 이 자체가 짜증이 나고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왜 사지? 절대로 들어가요. 진짜 천천히 아파요. 천천히 또 한 개를 사먹겠어요. 그것도 나올게요. 마지막으로 준비해본 제품은 스크래치 보드인데요. 이건 역시 1,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엽서 세트, 그리고 나무 막대기, 그리고 액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끝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스크래치보드의 장점은 우리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색연필로 그렸잖아요, 많이. 그거를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긁는 작업만으로도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또 성취감도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긁으면 긁을수록 쾌감이 쩔거든요. 아시죠? 알죠, 알죠. 근데 잘 안 긁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부드럽게 갈릴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일단 그 제가 하면서 어디가 회색이고 어디가 검은색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좀 오지게 망했습니다. 이게 긁다 보면 검정색 조그만 가루들이 많이 생기는데 막 이제 쌓여가지고 불다 보면 막 눈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회색 부분이 있고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회색 부분에만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색 부분에서 벗겨나가서 검은색 부분을 칠하게 되면 작품이 약간 망하게 돼 있어요. 약간 더럽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제품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누구부터 할까요? 네, 저는 스크래치가 가장 재밌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재밌긴 했는데 누가 다른 걸로 재밌다고 하라고 해가지고 스크래치가 재밌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티커 아트보다 제일 재밌었는데요. 1700번 조각이 생기는 그날까지 중보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그 화석, 공룡 화석 발굴이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열심히 파고 있었는데 여기서 둘이 머리 끄댕이를 잡으면서 한편의 아침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공짜로 아침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적은 돈으로 이렇게 집콕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는데요. 여러분 다 재밌으셨죠? 당연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